XSFM입니다. PODERA 오늘 커피 드셨나요? 원두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정확한 로스팅 포인트, 섬세한 그라인딩, 원두 그 자체부터 프렌치프레스까지 모든 추출에 맞춰진 완벽한 원두. 당신의 한 잔을 위해 커피비노가 준비합니다. 가장 편한, 가장 깊은 커피비노 원두커피. 오랜만에 공항 노동자 이형곤 씨의 사연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예요. 네. 유형 안녕 안녕하세요. 김포에 사는 항공 노동자 이형곤입니다. 요즘은 나들이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황사가 별로 심한 것 같지도 않고요. 정말 봄날이구나 싶은데 며칠이면 이 봄날도 훌쩍 지나가버릴 것 같아서 열심히 봄옷을 꺼내 입고 있습니다. 날씨는 봄날인데 사연은 얼마 전 추웠던 겨울날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즐겁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날은 꽤 추운 날이었어서 외투 속에 니트 조끼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외투 속에 니트 조끼. 네. 제가 니트류를 많이 안 입어서. 그렇죠. 업무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는데 복도에서 양치... 보통 이 니트 조끼라고 하면 그... 네. 베스트죠. 검정 고무신에서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입는. 그러니까 뭐 이 사연도 이제 끝까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조끼라는 것이 우리 인류사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안 그래도 일단 조끼의 어원부터 생각해 보니까 조끼는 일본어네요. 일단. 아 그래요? 네. 아예 그러네요. 조끼 일본어 조끼. 업무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는데 복도에서 양치하러 가는 본부장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양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어색한 게 아니지. 복도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죠. 네. 제가 입고 있던 조끼를 쓱 보시더니 본부장님. 너 무슨 아줌마 같은 조끼 입고 있냐? 밑도 끝도 없는 아이스브레이킹이었지만 저는 그때 갑자기 이때다 하는 생각이 이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거 제 엄마가 떠주신 건데요? 본부장. 아. 나. 아니, 지금 저희 어머니를. 가르고 속으로 크게 웃는 중. 본부장. 세면대에서 사이좋게 서서 양치를 하면서 본부장님은 갑자기 본인 어머님도 84인데 뜨개질을 좋아하신다며. 뜨개질을 사실은 좋아하신다며 탈룰라 TMI를 시전하셨습니다. 야, 정말 100% 맞아 들어가는 탈룰라 사례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탈룰라라고 하기에는 아줌마 어머니가 떠주신 거니까 어머니스럽다로 귀결된다면 특별히 네. 어머니를 욕보인 게 아닌데 어머니가 떠주셨다고 해서 막 그런가요? 최신 스타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여전히 그래요. 차이는 있어요. 네, 차이는 좀 있지만 아무튼 네. 맥락상으로는 다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비슷하죠. 그렇죠. 어머님 성함인데요. 아주 예쁜 이름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탈룰라. 몇 년 전부터 뜨개질에 진심인 엄마가 겨울 맞이로 떠주셨던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따뜻하고 주머니도 있어서 좋지만 길이 조절에 실패해서 너무 길었는데 그걸 보고 한마디 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껄껄껄. 내년 겨울에는 제 외할머니가 10여 년 전에 떠주셨던 두툼한 가디건을 입고 와서 두툼한 가디건을 입고 와서 본부장실 앞을 얼쩡거려 봐야겠습니다. 공항 요즘 바쁘지 않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야, 이렇게 탈룰라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언제 우리 엄마 욕보이나 보자. 이러면서 무슨 말만 하면 다 우리 엄마가 해줬다고 해야지. 그렇죠. 요즘에 네. 그 최근에 예능에서 그렇게 탈룰라 엄청 시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쪽 그분 아예 아프리카에서 오셨죠. 네네네. 네.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유명한 분 있죠. 제 표정이 어둡나요? 막 이런 거. 아, 네, 그죠.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고 막. 네. 저격 개그인가요? 네네. 그런 게 일상생활. 암살 개그인가? 네. 암살 개그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조나단 개그... 씨죠. 조나단 네, 그렇죠. 씨 맞아. 그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저격을 하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기회만 노리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엄마가 혹은 어머니나 외조모가 떠줘야만 할 수 있는 개그를 네. 이제 그 권리를 부여받고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조나다 씨는 요즘에 친구들이 익숙해져서 자꾸 노란색을 가져와서 물어본대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그랬죠. 아, 유형 안녕 요파 씨 식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안성주님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형 차가 돼서. 네, 네. 어 바쁠 텐데 일이나 좀 하세요. 아 이렇게 장난 좋아하는 사람 사연으로 만나면 반가운데 어 같은 회사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끼라는 이 의복의 양식 자체는 분명히 한복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식법 그 지금 제가 그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조끼라는 말의 어원은 분명히 근데 국어 사전에도 조끼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고 일본어라고 돼 있고 그냥 아, 아예 외래어로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였으니까 그렇군요. 어 그리고 모본단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글 명칭이 없나 봐 정확하게. 배자와 같이 생긴 것으로라고 했으니까 배자라는 게 이제 그 한복 양식 그 배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조끼는 분명히 어떤 패셔니스트가 입으면 굉장히 예쁜 베스트들 조끼가 있지만서도 그게 참 그걸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을 조끼를 어떤 특히 니트 조끼를 입었을 때 뭐 어머니가 생각난다든지 뭐 할머니가 시도조차 안 해봤어. 할머니가 생각난다든지 특히 이제 부슬부슬할수록 뭔가 포근할수록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젊은 층에서는 배제해야겠죠. 너무 포근하면 안 돼. 그죠. 이래야 되는 거겠죠. 그 멀리서 볼 때 이렇게 그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털찌꺼기가 이렇게 날리는. 아 그렇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특정 색깔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참, 맞아요. 네,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가 떠주셨던 그것도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따뜻한 난색 쪽에 연분홍 플러스 네, 오렌지 그런 게 좀 네. 있죠.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 베스트가 니트로 만든 베스트가 좀 그렇게 그 노인들을 연상케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어, 제보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영곤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네. 한번 사진 직직 좀 어떻게. 다른 나라에는 어글리 스웨터 문화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아, 어글리 그쵸. 스웨터가 아, 있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것도 누군가가 떠주는 거와 관련된 거. 그건 좀 신문식 문화 아, 그게 원래 네. 할머니가 떠준 스웨터. 그럼 해외에도 그래. 네, 네. 이영곤 씨 같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준비하고 있겠네요. 누가 놀리지 이거? 이러면서 그 어글리한 스웨터 뭐야 그러면은 네, 이제 할머니 어. 네. 그러니까 생전에 제일 좋아하시던 그렇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돌아가셨을수록 상대방이 받는 데미지는 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막 현금을 요구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